블락 오어바우트 셀레브러티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최신 소식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오늘 뉴스레터에는 다음과 같은 소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선의 불륜, 내일 벗은 연인이 아는진 혼인 전개로 시청자 뒤통수 충격 연인이 종합 연인이 베일을 벗었다. 하지만 시작과 동시에 남궁민과의 로맨스를 기대하게 했던 아는진이 지승현과 혼인하는 장면이 그려지며 시청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 가운데 이제 막 시작한 만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뒤따른다. 13일인 오늘 MBC 금토 드라마 연인 파트 2가 첫 방송됐다. 이날 종종이 박정혜연 분, 은희장연, 남궁민 분, 을 불러내 6일째 아는진 분의 편지를 전했다. 편지엔 잠시 흔들린 것은 사실이나 믿고 따를 만큼 연모하지 않는다 며 자신을 잊어달라 했고, 이장현은 6일째에게 선물하려 한 꽃신을 강가에 버리며 마음을 접은 듯해 보였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6일째는 떠난 이장현을 잊고 구원 후 지승현 분와 혼례를 치렀고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됐다. 6일째는 구원무에게 좋은 안 사람이 될 테니 믿어주세요 라고 했고, 구원무는 그런 6일째를 부인이라 부르며 부부가 됐다. 하지만 이장현은 6일째를 잊지 못한 모습이었다. 6일째 역시 어두운 밤 하늘의 보름달을 바라보며 이장현을 그리워하기도 했다. 그렇게 두 사람이 멀어진 가운데 포로 사냥꾼이 되어버린 이장현의 모습이 그려졌다. 그리고 청나라의 미스터리한 포로 사냥꾼인 새로운 인물인 각화, 이청아분과 만나게 된 것. 이장현은 각화로부터 위협을 받을 뻔한 양천, 최무성분을 구했고, 이후에도 포로 사냥꾼이지만 청나라로부터 포로들을 지켜냈다. 하지만 포로들이 도망친 사실이 발각됐고 포상금까지 걸며 포로들을 잡아낸 분위기가 됐다. 그 사이 도망온 포로를 숨겨준 것이라 추궁받게 된 6일째. 급기야 청나라로부터 납치를 당하게 됐는데, 구원무는 이 사실을 모른 채 6일째가 사라졌단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주변에서는 혹시 6일째가 이장현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냐는 소문도 돌았다. 사실 6일째는 포로들과 함께 수레에 끌려 실려가고 있었다. 마침 이장현도 조선의 포로들이 끌려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 포로들 사이에서 6일째를 발견하며 충격받았다. 이들의 재회했으나 충격적인 모습으로 재회하게 된 두 사람. 다음 편에서는 청나라에 끌려간 6일째를 구하기 위해 나선 이장현이 잊지 마소서, 끝까지 버티소서, 지키는 것은 저의 몫이라 말하는 장면이 그려졌으며, 여전한 6일째를 향한 일편단심 마음을 예고했다. 이렇게 많은 관심 속에서 파트의 베일을 벗게 된 연인. 하지만 방송 후 누리꾼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이미 연인 1방송 말미 혼란을 주었던 6일째의 실제 혼인한 장면이 연인 2 시작 장면부터 나왔기 때문. 시청자들은 길채가 혼인이라니 충격이다. 여 결혼했는데 로맨스면 조선의 불륜 아니냐. 제목이 왜 연인이라며 혼란스러워하는 반응. 이에 계약 결혼일 수 있다 는 추측도 쏟아졌다. 또 로맨스가 일찍이 빠지니 서사가 길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청나라로부터 학대와 고문을 받는 잔인한 장면이었다. 몇몇 시청자들은 잔인하다, 제발 공영방송에서 잔인한 장면 주의해주길 바란다, 아이들이 배울까 걱정이다 는 반응이 나오기도 이는 -7인의 탈출 이 첫방에서 자극적인 요소와 연출로 비판받은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무엇보다 미스터리한 포로 사냥꾼으로 나온 이청하의 장면도 짧았다는 아쉬움도 나왔다. 시청자들은 한 달을 기다렸는데 떡밥이었던 이청하 퉁절이다며 스토리산으로 가는 것 같지만 아직 9부 더 남았으니 실망하지 말자 라고 말하는 가하면, 로맨스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다. 첫 회에서 포로 이야기는 당시 시대상 보여준 것, 가슴 아픈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 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연인의 파트2는 이제 막 첫 시작을 알렸다. 아직 드라마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평도 나오는 이유다. 과연 연인 2가 극의 방향을 잃지 않고 연인 1에 이어 쭉 순항할 수 있을지 시청자들에게 궁금증과 기대감을 동시에 안기고 있다. 한편 연인 2는 병자 호란을 겪으며 엇갈리는 연인들의 사랑과 백성들의 생명력을 다룬 휴먼 역사 멜로 드라마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밤 9시 50분 MBC를 통해 방영된다. 가 등 돌린 자식, 박수홍, 고수의 폭로에도 동정 여론 어아이크스 이슈. 방송인 박수홍의 부모가 아들을 두고 높은 수위의 폭로전을 펼쳤으나 타격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부모가 등 돌린 자식인 박수홍을 향한 동정 여론이 한층 거세졌다. 박수홍은 최근 진영과 소송 중이다. 지난 13일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 대한 8차 공판이 열렸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날 공판에는 친형 측의 요청으로 박수홍의 부모가 증인으로 나섰다. 앞서 박수홍의 부모는 박수홍과 친형 사이의 갈등에서 친형 측의 편을 들며 사실상 인연을 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박수홍의 여자 관계를 언급하며 여자만 여섯이다. 젊은 여자를 만나면 아기가 생긴다. 고 박수홍의 여자친구가 임신하면 이를 큰형 부부가 도왔다고 밝혔다. 이어 30년가량 박수홍을 뒷바라지하며 피임기구까지 직접 치웠다고 호소하는 등 취재진과 법정에서 원색적인 폭로를 했다. 자극적인 폭로의 비난을 오히려 박수홍의 부모를 향하는 모양새다. 장남을 위해 다른 자식에게 상처를 주고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연예인에게 치명타가 될 사생활에 대해 언급하는 모습이 오히려 박수홍을 향한 동정으로 작용한 것. 박수홍과 친형 부부에 대한 공판은 8차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또한 박수홍 측은 유튜버 김용호의 죽음으로 인해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관련 수사 건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만큼 형수를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 이상 물러섬 없이 가족과 소송을 이어가는 박수홍을 향한 응원이 한층 거세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며 최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